안녕하세요. 하동이 그랬구나 최강호입니다. 저는 지금 하동터미널 주차장 자율주행버스 시승식에 와 있는데요. 하동구는 10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에서 읍내 순환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하동군 자율주행버스는 하동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하동읍 행정복지센터와 하동군청을 경유하는 두 가지 노선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컬러, 튼튼한 타이어, 엄청난 쿠션과 넓은 짐칸, 이 버스를 단돈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3일 너뱅꿈 야외마당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화합을 목표로 자작곡 공연, 귀농귀촌인상 시상, 동아리 활동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단체 이루다아동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체험부스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양인 자서전 수상 작품집인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는 하동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과 다양한 정착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농촌 라이프가 담겨져 있는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는 하동군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의 귀농귀촌 이야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동군 악양입니다. 드디어 하동군이 자랑하는 특산물인 대봉감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충분한 일조량으로 생산된 악양골 대봉감은 감칠맛 나는 맛과 색깔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옛날부터 하동에서 이름이 난 농특산물입니다. 하동 대봉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김도희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유 탈락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하동이 그랬구나의 최강호 김도희였습니다. 안녕.